648년 거친 해협을 건너 김춘추가 도착한 곳은 당나라였다. 신 김춘추, 신라 국왕의 명을 받들어 당나라 황제께 천하의 화평을 도모하러 왔습니다. 김춘추의 마지막 승부처였다. 당 태종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김춘추에게 당나라 최고 유학기관인 국학에서 강론을 참관케 하고 연회를 베풀며 극진이 되었다. 신이 서러벌에 돌아간 후에도 황제 폐하께서 천하의 태평치세를 이루실 군주가 되시길 기원드릴 것입니다. 짐 또한 춘추공이 신라 중흥과 삼만 일통의 대업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하겠네. 신라를 홀대해왔던 당태종, 그가 김춘추를 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대한 이유? 잘생겨서? 여자가 왕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당태종인데 신라를 완전히 여쭤보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너그러워졌지? 네, 신라에 대한 네. 당태종의 생각이 바뀐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645년 여러분들 잘 아는 안시성 전투였죠. 저희 다뤘었어요. 네. 네. 게다가 당태종이 고구려 와서 큰 부상을 입고 또 뭐 가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구려에 대해서 정말 칼을 갈고 있었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이 고구려에 대한 복수로서 김춘추를 환대했을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소규모 군대를 보내서 이제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이 고구려의 이제 국력을 이제 약화시키다가 드디어 이제 648년 중반에 대대적인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이제 김춘추가 이제 당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타이밍의 기재. 아니, 그 요때로 다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해. 그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네. 한 번도 신라에 있질 않아. 저분은 어디에 있질 않아. 계속 돌아다녀. 맞아요. 아, 제가 노력의 결실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발로 뛰어야죠. 맞아요. 근데 이때 뭐라 했냐면 사실 아시잖아요. 김춘추가 연계성 같아서 저기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네. 외에도 저기 군대를 매듭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의 나라가 당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됐는데 백제가 침범해 당을 조회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군사를 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 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되어 조회도 다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섬길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드디어 계속 그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김춘추가 성공을 한 거죠? 예,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이죠, 결정적이죠. 당태종이 신라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의 운명을 뒤흔든 바로 이 나당 동맹이 이제 체결이 된 거죠. 네네. 이때 이제 이 당태종과 김춘추는 이 고구려 백제를 평정하면은 평양 이북의 이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고 평양 이남의 백제와 고구려 땅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신 김춘추 네. 같은 경우는요, 이 당나라의 문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아, 실제로 이 다음에 이 만남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사실은 신라도 나름대로의 독자적 연호를 썼거든요. 네. 포기합니다. 아. 네, 당의 연호를 쓰기로 아하. 하고요. 당의 공복제도도 그대로 네,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궁금한 게 김춘추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단하게 뭔가를 막 이루고는 과정에 가만히 있어봐. 의자왕 아까 대하성 공격했는데 김춘추가 저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는 동안 좀 밀고 올라와서 끝내지 않아? 이런 맞아. 생각도 좀 들어요. 신라도 굉장히 막 내분이 있고 그렇죠. 그때 딱 타이밍인데 왜 그걸 왜 놓쳤지 진짜? 그러니까. 나당 동맹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이 백제 안에서도 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항상 거죠. 이제 뭐가 나올지 궁금해. 이번엔 뭘까? 의자왕이세요? 의자왕이세요? 의자왕 나오세요. 660년 올해 백제 실망하셨어요? 본인 뭐 어이없어요. 자자 혹시나 했는데 집중하세요. 혹시나 660년 올해 백제의
기이한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60년. 예. 올해 초에는 사비성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엔 나무 위에 오른 수만 마리의 두꺼비에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다가 100여 명이 죽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그리고 이번엔 궐 안에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공포영화들. 이렇게 기괴한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파봤더니 그 안에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거북이 등 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 어떤 문구? 신관을 불러 뜻을 풀게 하라. 백제동월륜 신라 여월신, 백제는 가득 찬 달과 같으니 곧 국운이 멸할 것이고 신라는 새롭게 차오르는 달과 같으니 국운이 천하에 뻗칠 것이니라. 이런 요만한 것을 봤나? 이야! 저 앞에서 굳이 저걸 저렇게 해서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애송 나왔다고 죽이다니. 외자왕이 이때부터 좀 뭔가 변했네요. 그런데 이 거북이 등에 새겨진 문구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해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또 열려요? 저기요. 저기 아니 여기 아니 카메라를 보셔야지 여기를 보시면 안 돼요. 교수님, 전덕재 교수님, 예. 이 어떤 해석입니까? 정신없으세요 교수님. 그 의자왕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둥근다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뜻이고 초승달 같다는 것은 좀 미약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제는 왕성해지고 신라는 쇠약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자왕이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왕 앞에서 그러니까. 나라 망해요.